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신박한 아이템, 신박하다기보다는 유용한 아이템이죠. 유용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픽업트럭을 타면서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를 타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 트렁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적재함 안에 있는 짐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차량을 타는 목적 자체가 캠핑 짐이 되든 아니면 업무용 짐이 되든 짐을 넣기 위해서 이 차량을 선택해서 운행하는 게 대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100%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영상에 본 것처럼 오프로드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캠핑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업무용으로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업무에 사용하는 공구라든지 아니면 짐들을 싣기 마련인데,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좀 흔들거림이 심해지고 흔들거림이 심해지면 짐들이 흐트러져서 낭패를 봤던 경험 한 번쯤은 꼭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뭐 짐을 빼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연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재함에 있는 그대로 차곡차곡 정리만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EGR 서포트 루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GR에서 나오는 버그가드 제품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고 현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기존에 이런 서포트가 있었던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EGR에서 이런 서포트 로드가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상태로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락 쪽에서 이렇게 거리를 맞출 수 있고 한 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푸시 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짐을 실었다면 차량의 양 사이드면에 대고 완벽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이 손잡이를 잡고 돌려주기만 하면 끝! 좀 더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죠. 양쪽 나사의 길이까지도 넉넉하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가 아니라 1톤 트럭과 같은 그런 차량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정이 완벽하게 됐어요. 당겨도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한번 테스트 주행을 한번 해보죠. 그냥 딱 봐도 그대로 있는데 빼는 것도 간단하거든요. 푸시락 해제하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간편하게 풀 수 있는 정도죠. 그냥 이렇게 던져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언덕에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슬라이딩 배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식이 있고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그냥 바퀴로 그냥 슬라이딩 방식이 있었어요. 저는 슬라이딩 방식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큰 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열면 이렇게 짐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슬라이드 배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짐들을 받친 상태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만 쌓아놓은 짐이었다면 이런 박스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쏟아져 내렸겠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 배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를 감안해서 무거워서 올리지도 못하겠어. 이거를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 배드 자체를 EGR 서포트로 한번 받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장착을 했으니까 이걸 방금 전에 쏟아졌던 그 자리로 가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되겠죠?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열어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주작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상태 그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게 쏟아져가지고 닫을 때도 힘들게 올렸는데 이 서포트가 잡아주면서 안 흔들립니다. 지금 완전 단단하게 고정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올라가시죠. 아, 여기 발바닥 좀. 아 내가 렉스터 타니까 이거를 올라가기가 너무 좋아 이거. 아, 너무 좋아 이거. 늘 짐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장착을 할 때 네. 보시면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지대 부분이 각도가 조절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제로 장착을 해보면 45도, 60도 조정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장착이 가능하니까요. 네. 대각선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이쪽에도 대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해준 다음, 꽉 잠겼는데, 대각선으로 했는데도 엄청 꽉 잠겼어요. 그 다음에 락, 푸시 락. 그러면 풀리거나 빠지는 일이 없겠죠. 여기에 무슨 작은 짐들이 있어도 이쪽 공간을 100%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루즈하게 풀어주고 눌러서 해제하고. 너무 간단해요. 하나, 둘, 셋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공간을 100% 활용할 필요가 없다. 안에 있는 짐들은 꺼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공간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장비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공간을 쓴다고 하면 적재 문을 닫은 다음에도 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처음에 차를 물건을 소량을 실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처음에 실을 때 이거를 저 안쪽에다 실지는 않겠죠. 맞아요. 조금 가서 내리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고 운행을 하고 내렸어. 내렸는데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어떻게 내려요 이걸? 그럼 또 올라와가지고 이거 또 끄집어내고 뭐. 그리고 대체로 하드탑들을 쓰시면은 저 안까지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탑이 있는 차들은 그냥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야 되죠. 그럴 때 겉에 있는 그냥 손이 닿는 부위까지만 활용할 수 있게끔 이지아 서포트 로드가 파티션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101에서 177cm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가로 대각선 세로로도 길이가 넉넉하니까. 네네. 잼 안에서 공간 차지도 안 하고 보관도 이렇게 간편해서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뭐 집기 같은 걸 널어놓는다든지 걸어둔다든지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적재함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차종 뭐 카니발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기가 갖고 다니는 용품들 있잖아요. 실내에다가 연예인들이 뭐 옷 같은 거 걸어둘 때 실내에서 여기다 옷걸이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캠핑 같은 데 갔을 때도 거치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쓰시려면 안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해서 작은 집, 큰 짐 계속 실컷 내는 짐은 앞쪽으로 놔서 두 개 정도 고정하면은 뭐 공간 많이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확실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재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나눠버리고, 아까처럼 손이 잘 닿아대고 잘 자주 빼고 장을 볼 때 뭐 이런 박스 같은 거 내려야 된다고 하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쓴다고 하면은 공간 활용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짐도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오히려 운행할 때 안정성도 더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이 차량은 레저용으로 구매했든 그 업무용으로 구매했든 간에 적재함이 달려있는 화물차이다 보니까 나에 대한 안전, 그리고 나와 같이 이동하는 승객의 안전,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영업용 화물차와 같은 그런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약간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커버류만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적재물을 보이지 않게 그냥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재물을 잘 적재한 다음에 적재물이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뭐 적재함 자체에 고리가 있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누가 그렇게 하나요? 그냥 딱 눌러버리고 말자고요. 한 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EGR 서포트 로드 하나로요. 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잇 아웃!